이렇게 하 이렇게 하 뽀뽀를 해. 이리 오너라서 어떡해. 잡아 먹어버려. 오늘도 세상을 더 크게 흔들 신을 찾아서 헤이 삼신자기. 아 오늘 제가 커버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이거 누구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 노제 했는데 얼굴이 아니야. 아 나 이거 하려고 이거 연습했다고. 이게 앞머리 풀뱅 딱 내린 다음에 안 닮았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누굴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 미쳐 아 파리 아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위클리 이거부터 다시 하고 갈게요. 자기들아 내가 일단은 40억살 할미야. 사실 니네들이 누군지 몰라. 자기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나도 와사비인데 이렇게 아! 와사비입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영해. 02년생이 3명 네. 있어가지고. 그럼 제일 막내가 누굽니까? 제가 05년생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여기에 왔으면은 매력 인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매력 인증하는 자료 좀 틀어주시겠어요? 백발백중 취향적인 매력 복용무기 1번 헤이 하이틴 컨셉 장인? 아, 아 나 근데 봤어 무대 보니까 우와 체육복은 왜 입은 거야 근데? 컨셉! 근데 요즘에도 저렇게 치마에다가 체육복 입나요? 그래. 이번 노래 가사에도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 바지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뭔가 각자의 저걸 보니까 각자 찐 교복이 궁금한데 혹시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엄청 컬러풀하다 교복들이 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학교가 다 달라가지고 네. 같은 학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인지 좀 궁금한데요. 수진 언니가 잠실 여신인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유명하셨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부럽다 부럽다. 또 별명? 저는 방송부 선배. 방송부셨나요? 네, 방송부 아나운서였는데 방송부 선배라고 불러줬는데 이게 첫사랑 재질로 다들 자기 입으로 아, 이런 질문 왜 시키는 거 대체? 뭐였어요? 아, 나 그냥 좀 정글쟁이였지. 뒤집어져.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교무실이랑 친했나 봐. 아니 보통 동창들이 썰을 푸는데 선생님들이 썰을 풀었대. 진짜요? 진짜요? 맞았을 때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뮤지컬을 접하게 해줘. 우와 큐트. 저 선생님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정선희 선생님. 저거 받았을 때 되게 선생님이 뿌듯했겠다.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완전 그냥 까라울 쳤네. 내 제자가 이렇게 좋은 제자다 이러면서.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뮤지컬부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나나나나나나나 뒤에 가사 모르는 거 나나나나나 아 진짜 어이없다. 저 다음 영상은 저게 뭐죠? 러브씬인가요? 저랑 저희 아빠예요. 아빠요?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 아버지였어요? 네.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써놨거든요. 아 진짜요? 왜 일할 때 잘 안 하시죠? 아마 여기 나오는 선생님은 여자분이신데 진짜 역사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그래서? 네! 대전태세 문단세! 예성균 중 익명선! 네! 안 해줘야죠. 네! 졸업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놀토. 놀라운 토요일이라고요? 방송명 아니에요? 방송명? 아니 근데 왜냐면 초등학교 때 노는 토요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주말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까진 갔었는데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토요일에 가면은 보건교육, 성교육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잠실
때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까먹고 노는 토요일인데 가가지고 아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다음 해주세요. 아 신세대처럼 대답해서. 아, 아 이것도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집을 다 서려는데, 집을 다 서려는데. 아침 먹고 땡, 집을 다 서려는데. 나를 역사네. 저도 점심 먹고 땡 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뭔지야, 뭔지 알아요. 진짜 나이 든 느낌. 메신저?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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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딸기 경기. 아니면 침대에서 인사해. 같이 놀고 같이 화장실 가는 친구들 있었어. 다 맞췄어. 크루원처럼 침대에서 인사해. 침대에서 안아줘. 너무 옛날이야. 마지막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가구의 다른 용도. 휴대? 난 이거 알지. 하나, 둘, 셋. 체육복 갈아입기. 에? 에? 선택분들은 모르시네요. 아니 근데 아니, 요즘 저거 안 써요? 이게 어떻게 체육복 갈아입기? 이게 어떻게 갈아입어요? 어떡해. 팀이 아니에요? 저기가 딱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 너 알고 있지? 아유. 첫 번째 옷 갈아입는 거고 두 번째는 뭘게? 간식 몰래 밥 먹어? 저기가 이제 사귄 애들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뽀뽀를 해. 아! 아! 고데기 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옷 갈아입는 거, 두 번째 고데기, 그리고 세 번째 뽀뽀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저거 없어요? 네. 요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커튼으로 커튼인데. 어, 저 진짜 충격이다. 좀 멀게 느껴져. 아,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 같았는데. 자, 두 번째. 저격 무기 2, K-POP 선배들의 취적. 선배들의 취향을 저격했으니까? 네. 아, 뭐죠? 엑소의 세훈 자기, 배우 김세훈 자기, 우주선의 자기들. 와. 되게 선배님들이 싸워서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최근에 뭔가 이런 K-하이틴 이런 밝은 분위기의 곡들이 약간 가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지금 그 방송을 사이에.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 무대 맛집으로 뽑히는 게 의상이 나왔는데. 와우. 되게 세트로. 네. 세트장, 아, 그럼 의상 플러스 무대 세트. 저희 의상이 되게 좋았던 점 하나는 양말 색깔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딜 다니던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어요. 보니까 핑크 색깔 양말이고, 네. 보라 색깔 양말이고, 보라색. 다양한 의상과 컨셉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 최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생리! 가장 득표수가 많은 게 어떤 곡이죠? 데뷔곡. 데뷔곡인 것 같아요. 책상이. 아, 책상이 난 거. 아, 아니, 무슨 책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무슨 큐브를 이렇게 굴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큐브를 막 이렇게 굴리고. 멜빵바지. 저 이 의상 진짜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또 그러면은 쿵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컨트롤. 조절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쿵 했는데 마이크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다 들어갔었어요. 네. 아, 진짜? 네. 아. 큐브 돌릴 때도 찌찌기 쿵쿵쿵 쿵쿵쿵. 너무 신기했어 이거 진짜. 와. 이것도 저희 두 번째 이제 앨범이었는데 변천사가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이걸 나무로 연습을 했는데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고. 왜 그걸로 연습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고. 아, 네, 될 줄 알고. 와, 저렇게 가는 거야? 와. 별명이 횡케이트보드예요. 그거 원래 보드 타세요? 아니, 원래 못 타는데 저희가 무대를 위해서 한 2-3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보드 타는 거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거를 놓고 얘를 하는 순간 네. 미끄러지는 거야. 아니, 맞아요. 처음 배웠을 때 그 느낌. 엄청 많이 넘어졌어. 아니, 근데 그거를 무대에서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해보고 싶은 컨셉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센 거요. 카리스마 이런 거? 카리스마, 폭발. 아니면은 약간 섹시? 섹시. 약간 와사비 선배님처럼. 아, 저는 사실 섹시보다는 좀 사랑스러움인데. 아, 근데, 완전 러블리하세요. 완전 러블리, 완전. 사람들은 저를 섹시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와사비 선배님 볼 때마다 너무 섹시해서 머리가 아파요. 눈 주점이 심하네.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뽑았다고 들었는데 과연 신곡이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곡인지 일단 이름부터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벤파라! 벤파라! 벤파라 무슨 뜻이에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서 어떡하려고? 잡아 먹어버려요. 컨셉이 혹시 어떤 컨셉이에요? 저희 뱀파라는 거침없이 나가는 위클리를 따라서 어둠을 뚫고 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 어둠을 뚫고 오라는 메시지? 네, 그냥 오면 안 돼. 어둠을 뚫고 이렇게. 아, 어둠을 뚫고 오는 거구나. 네. 아. 저희가 사실 이 전까지는 되게 밝은 컨셉의 노래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이틴 컨셉이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프롤로그 필름도 저희가 행성에 관련된 필름으로 나왔거든요. 마요네. 뭔데? 너무 예뻐. 안녕, 어서 와. Walking. 저희가 모여서. And we are. Weekly. 그러면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네. Bring it to me, 난 잡을 붙고 Oh, Bumpy, yeah, Oh, Bumpy, get low 존재 깊게 끌어올라 No copy, yeah, No copy at all 와. 여기도 좀 뭔가 포인트 되는 안무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아, 오, 어떤 게 있죠?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5, 6, 7 Bring it to me, 난 잡을 붙고 Oh, Bumpy, yeah, Oh, Bumpy, get low 존재 깊게 끌어올라 No copy, yeah, No copy 뭐야? 야, 나 너무 멋있다. 저요? 갑자기? 갑자기 편졌어. 그럼 옷 같은 건 컨셉은요? 이 전의 앨범들보다 되게 조금 강렬한? 강렬하고 진 랩도 랩했어. 랩도 잘해? 잘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노래도 잘하는데 랩도 잘하는 거 없어? 네, 랩도 잘해. 우리 막내도 랩을 진짜 잘하거든요. 어, 진짜? 오! 오! 어, 보여주세요. 어, 그러면은 혹시 먼데이님은 어, 다른 데를 계속 쳐다보시네요. 여기 나오는 랩 들려주세요. 아, 여기에. 두 분 이어서 불러주세요. 그래. 아, 그래요? 5, 6, 7, 8. 짙어진단 껌이 계속 빨라지는 걸음 붉은 태양의 폭발이 벌리에 웃소 in it now. More spicy and crazy. I'm so picky. 조명한 눈빛. Finding you, you wanna get this. Wanna diamond get your wet cheeks. I like it all night, chicky you. I might be. 발차기 보여줘, 발차기 보여줘. 근데 뭔데? 맨파라카 이렇게 이렇게. 아, 잘한다. 아, 근데 되게 아닌 척하다가 맞으면 커피. 아니 근데 이분 진짜 웃긴다. 아니 아까도 어, 이거 이러다 갑자기 발차기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신명을 내려드릴 차례인데 붓과 먹을 가져오세요 이제. 오. 먹도가를 진짜 가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아까 갈아놓고 물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오. 뻥이야. 자 그럼 신명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어. 우와. 우와. 취? 취? 취향 저격. 취향 저격의 신명. 오. 에이. 이번 앨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취향 저격 신이라고 앨범 잘 될 거라고 해주셨으니까 대박나지 않을까요? 열심히 맞아요. 하겠습니다. 다른 소감도 말해줘. 제가 진짜 솔직히 진짜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저 안녕장이 연습해 왔어요. 맞아요. 아, 어 보여줘 보여줘. 나는 공짜로 절대 안 해. 부대찮은 전화 왔죠? 오늘 하이틴의 정석 위클리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고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독하게 흔들어봐 삼신자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이자기 빠이자기 감사합니다.